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아, 선생님 왜 이번 주는 박수 안 쳐주세요? 아까 쳤다고 뭐라 했어요? 또 기대했는데. 또 당할 순 없잖아요.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고민, 진지한 고민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메일 주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리사킴님, 늘 기다리는 시간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처음 댓글 달아봅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응원 댓글 가져왔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반박 댓글 중심으로 가져오는데 요 방송 이제 사연을 다루는 방송은 많은 응원들을 달아주시면은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도 큰 맞아요. 위로와 응원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사연을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앓는 이 증상들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것을 무슨 병으로 진단을 내려야 할지, 정신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지, 건강 이상 쪽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일단 첫 증상이 온 건 3년 전쯤이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크게 들려서 처음엔 참았지만 신경 쓰일 정도로 자주 들려 이비인후과에 들렸고 바로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권유로 진료를 받으니 왼쪽 귀 안에 고막 같은 판막이 다른 사람보다 얇아서 스트레스 받거나 예민해지면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리는 박동성 이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작년 초쯤 가슴 답답함, 숨이 크게 안 쉬어지는 느낌을 때때로 느껴 심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약간의 불편함과 걱정으로 근무지 근처의 내과에 가서 간이 심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고혈압 판정을 받고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해왔는데 두세 달 전쯤부터 심장이 잘 콩닥콩닥 뛰다가 쿵 하고 내려앉는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쩔 때는 하루에 한두 번 그러다 말고 어쩔 때는 연속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런 증상이 아예 없기도 하고 버티다가 다시 동네 내과를 찾아서 큰맘 먹고 일주일 동안 24시간 가슴에 심전도 검사기를 붙이고 생활하는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결과는 부정맥 증상이 있긴 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아무래도 좀 예민하다 보면 일반인보다 좀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정도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 하니까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부정맥 증상이 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지난 20일 하루의 벅찬 일과 후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다 깬 시각이 대략 오전 12시 25분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심장이 급속도로 빠르게 뛰고 숨이 안 쉬어지고 금방이라도 심장이 멎을 것처럼 공포감이 몰려와서 급하게 청심환 하나를 마셨는데도 진정이 안 되어서 119에 전화해 응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받았지만 혈압이 높게 나온 것 빼고는 수치가 다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또 동네 병원을 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응급실을 다녀왔다고 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니까 아무리 봐도 맥박과 혈압은 정상이다. 불안초조약인 잔악수정을 처방해주겠다고 하셔서 그럼 제 문제는 심리적인 걸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건 모르죠. 원하시면 대학병원 정밀검사를 받아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검사했을 땐 다 정상이에요.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버텨내는 와중에 지난 100차 집회에 갔는데 평소 1년을 넘게 집회를 참여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스피커가 쿵쿵하는 소리에 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평소 같으면 아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하고 넘겼던 날씨도 그 빗방울이 되게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는 저였는데 옆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 답답하게 느껴져서 점점 숨이 막혀 버티다 못해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길바닥에 앉아 15분 정도 있다가 정신을 조금 차린 후 덜덜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부모님과 집에 갔습니다. 주변 분들은 알게 모르게 받는 스트레스들이 많나 보다, 그간 힘들었나 보다 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촛불활동하는 게 너에게 독이 되는 건가 하시는데 저는 살아온 30년 세월 중 감히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제 본업도 하고 이렇게 촛불활동도 하는 거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증상들이 오는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억울합니다. 매주 집회에 갈 때마다 이러면 어쩌나, 혹여나 회사에서도 이러면 어쩌나, 이러다 더 심각한 분들처럼 아예 바깥 생활도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대 끝자락 무렵에 부모님 덕분에 촛불 행동을 알게 되었고, 그냥 참여가 아니라 깊숙하게 활동하게 되다 보니 많은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난 이분들에게 지금 내 모든 사랑을 퍼주는데 이분들은 아니었으면 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이분들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매일 매 순간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무조건적으로, 벅차더라도 잘 해내야 할 것 같고 잘 해내고 싶고, 쉬어야 할 땐 그냥 쉬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없는 단체 사진, 제가 없는 뒤풀이 자리, 이런 모습을 보면 저의 존재감이 없어질까봐 무섭고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건가 하고 불안에 휩싸입니다. 주변에서 잘하고 있다, 최고다, 이쁘다, 착하다 칭찬을 해주셔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칭찬들을 믿지 못하고 그냥 예의상 해주시는 말일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제가 너무 싫고, 저를 이뻐해주시는 분들에게 무척 죄송합니다. 괜히 함께 열심히 활동하는 분에게 열등감도 생기고요. 상대방이 평소와 좀 다르면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무슨 일 있으신가? 하고 넘기면 될걸. 나한테 혹시 실망하신 게 있나? 나한테 화나신 게 있나? 하고 무조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악몽도 자주 꿔요. 또 다른 스트레스로는 토요일 촛불 활동을 하다가 평일에 본업을 할 때면 마치 행복이 가득 찬 나라에 살다가 꿈을 깬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업을 때려치우고 싶다는 스트레스도 받을 때가 많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의 주 원인이 제 스스로가 촛불을 너무 아껴서 그 속에서의 관계들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촛불을 하기 전 세월을 버텨내온 스트레스와 걱정, 불안의 강도가 더 센데 왜 지금 심장이 빨리 뛰고 이유 없이 긴장하는 이런 공황장애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증상들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수시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건강적인 이유에서 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대학병원에서 심장 쪽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지 아니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이든 꼭 이겨내서 촛불 행동과 동지분들과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연 들어주시는 김태영 소장님, 신성미 선생님, 김지선 대표님 감사합니다 하고 글을 마쳤어요. 네. 네. 최근에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찾아오셨나 봐요. 근데 일단 공황장애로 뭐 진단을 받거나 진료를 받거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증상 자체가 찾아보니까 공황장애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리하 또 고생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 지금 사연으로 소개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더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선생님들만 같이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신성미 선생님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 그런가요? 네. 우선 이제 신경정신과나 뭐 정신의학과 쪽에는 방문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계속 이유를 계속 찾고 있고 어쩌면 그 이유가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유가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워낙에 이제 공황 발작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들은 뭐 그날 겪었던 일 중에 되게 일부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공황 발작을 하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죽을 것 같은 공포도 있지만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건 이런 걸 것 같아요. 내가 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혹은 지금 아무도 나를 못 도와주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에서 이런 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이 있어서 결국에는 밖에 안 나간다거나 누굴 안 만난다거나 이런 정도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들 다 못 나오시는 네, 거구나. 그렇죠. 공황장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딱 생기면 그러니까 공황 발작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내가 통제 못할 때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 봐 그 겁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사람들이 그거 죽지는 않는데 뭐 이렇게 말해줘도 아 그거는 알겠어 죽지는 않는구나 그건 이제 내가 할 수 있겠어 근데 겁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다 있을 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마침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 고민 때문에 사회생활을 점점 줄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제 기피 현상을 보이는 공황 장애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공황 장애가 있고 공황 발작이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발작은 증상이 맞아요. 드러난 거고. 공황 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 기준으로 가면 한 13가지 정도의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가지. 많이들 얘기하는 게 가슴 압박감이라든지 아니면 막 느낌? 땀이 막 이렇게 난다든지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그리고 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이러다가 미쳐버리는 거 아닐까? 내 정신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겁을 먹거나 아니면 뭐 구토할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4가지 정도 도만 이제 있으면 공황 발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애까지 가려면 공황 발작이 있고 난 후에 이런 발작이 한 번 더 있거나 뭐 1개월 이상에 이런 발작이 있을까봐 걱정을 계속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부가적으로 붙어야 장애까지 좀 진단이 되어서 현재는 뭐 찾아보면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병원에 다녀오신 건 아니니까 맞네요. 공황 발작인 것 같기는 해요. 증상을 느낀 건 맞는 거 같고 맞아요. 네. 우리 선생님이도 분석할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전형적인 공황 발작 증세인 것 같고 또 지금 거의 공황 장애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피해가 되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혹여나 회사에서도 이러면 어쩌냐. 아예 바깥 생활도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정도까지 지금 심각해진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 게 오다가 더 빈번해지면서. 그래서 대략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갔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당연히 현재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과거의 원인을 본인이 분석을 했어요. 본인이 있었던 일을 조금 정리를 해주셨죠. 오늘 이제 방송에 나가진 않았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하면서 이 결론이 뭐냐 하면 이분이 잘 분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생긴 문제예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러지?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나쁜 사람을 만났다?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좋은 사람이 아닐 경우 보통 친밀한 관계는 아니고 그 사업적 관계, 비즈니스 관계 이런 정도로 피상적 관계라고도 하죠. 네. 그런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거기선 기대가 별로 없어요. 네. 상대에 대한 기대가. 상대방이 나를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강도가 세지 않아.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을 만나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상대방이 중요해지면 거기에 따른 기대가 높아지거든요. 나를 좋게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 나 혹시 버리면 안 돼. 내가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줘야 돼. 라는 요구가 생겨요. 네. 그래서 보통 멀쩡하게 사회생활 잘하던 사람이 연애만 하면 연애관계에서 생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하거든. 너무 중요한 관계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욕망이 다 나오는 거야. 네. 근데 원래 이분이 그런 욕망이 있었겠죠. 네. 있었겠는데 그냥 피상적 관계에서는 그게 잘 나타나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게 막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과거의 증상까지도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이 표현한 걸 보면 이분들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 이분들 정말 좋다. 라는 감정이 있는데 이건 좋죠. 이런 감정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건데 뭐 살면서 이런 사람 많이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래서 동시에 어떤 욕망이 자기를 괴롭히냐면 또 어떤 면에서는 걱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욕망이 초래하는 이 사람들은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난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다 퍼붓는데 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을 안 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완전히 뭐 새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실수해서 이분들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심해지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걱정을 안 했겠죠 별로. 네. 근데 너무 마음에 들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면 되죠. 아 이제 마주한 거다. 네. 네. 이분은 아마 연애를 해서도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네. 연애도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네. 그런 사연들도 좀 있습니다. 네. 가까운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을 갈구하고. 갈구하고. 못 받을 걸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버림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네. 본인 문제가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고 좀 가까운 관계가 형성될 때는 나타났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촛불에 와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게 더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분의 문제는 결국 그거예요. 사랑받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그러니까 흔히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만 어렸을 때는 사랑받기가 중요하지만 성인이 되면 그걸 졸업하고 사랑을 하는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여전히 사랑받기에 연연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는 걸 너무 무서워하고 버림받는 걸 무서워하고 그 결과 자존감도 낮죠. 이런 사람들은. 네. 예, 자존감도 낮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 시선에도 민감해지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 현재의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고요. 아주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사연을 봤을 때는 청년기 때 갑자기 시작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네. 이런 예측이 들어요. 그래서 네. 더 전에 있었을 것이다. 뭐 이 문제가 시작된 게 어떤 부분들을 좀 돌아보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족관계 다 돌아봐야 돼요. 다 돌아봐야 돼요. 관계랑 인생사를 다. 인생사를 네. 돌아봐야 돼요. 네. 관계랑 관계는 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이분이 네. 지금 좋기 때문에 상태가 네. 지금을 네. 검토할 게 별로 없어요. 아 지금 현황. 아 지금 현황에서는 현재 불안감 대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 정도는 교육이 되고 그걸 좀 받아들여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로 치유가 안 돼요. 이미 문제가 심각하게 몸속에 이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추적해서 해결하려면 과거에 좀 들어가야 돼요. 네.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증상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억울해 죽겠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러니까요. 잘 지내 왜 이러냐 억울해 죽겠다. 이해가 안 돼서 억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회피하고 싶은 생각도 들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심장에 문제가 있을 거야. 네. 이런 쪽으로. 이게 또 회피건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검사 받아봐야 네. 되는데 저는 심리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이 보낸 사연만 봐도. 이미 여기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신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라는 열망이 강한데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을 때는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고 뭐 사람들의 사랑 못 받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이러면 관계가 더 망쳐지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사실 그러한 어떤 건전한 목표가 있다면 오히려 자기 문제를 확실히 돌아보고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 입장 거기서 촉발되는 감정 이런 거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피하는 건 금물이고 지금은 정면 대응을 해야 될 때고 풀어야 될 때가 온 거다. 촛불 덕분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좋은 기회를 얻으셨네요. 전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네. 쪽 상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죠. 네. 아, 그러네요. 왜냐면 조건이 좋네. 현재가 좋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 상담을 하실 때 예후가 좋다 보통 그러죠. 네. 아주 좋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에도 양이 있고 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이 좋은 관계를 지금 경험하면서 이 관계에 대한 질에 되게 이 질을 이 좋은 관계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이루지 못할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이루지 못할 네, 꿈. 완벽하게 나는 이 사람들과 영원할 거다. 물론 그렇게 될 확률은 높아요. 근데 그거를 그것만 딱 갖고 이거를 절대 안 되라고 너무 맹목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 상처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되게 사랑해야 돼. 동시에 나도 저 사람한테 이만큼은 해야 돼라는 게 동시에 막 작동되면 이 사이가 좀 불확실하거나 혹은 우리 사이가 조금 단단하지 않은 것 같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덜 좋아하는 것 같거나 이런 사인들에 되게 목매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함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욕하고 발로 차고 됐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이런 나의 불안을 일으키는 사람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데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도 같은 사람이다. 이거 진짜 진퇴양난에 빠진 거거든요. 그 안에서 혼자 처리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러면 네. 이제 몸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발작 증상 같은 거죠. 그래서 뭐 병이 날 수도 있고 막 시름시름 앓을 수도 있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아, 이 사람 되게 좋기는 한데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히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그리고 나도 가끔 100번 다 나와야 되지만 하루 빠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꼭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네. 그럴 수 있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 이거를 좀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생각들을.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조차도 지금 완전히 통제를 지금 완전히 이렇게 네.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한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긴장감을 그냥 내맡기고 오히려 그냥 맡겨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맡겨보는 수밖에 네. 없다? 그렇게 해도 별일 안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느끼면 더 훨씬 사랑하기가 편해진다는 그럼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이런 친구들의 특성이 자기를 다 보여주면 막 저 사람이 떠나고 막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낮은 자존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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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네. 사람들이 정체를 알면 싫어할 거야.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 패턴은 못 바꿀 것 맞아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분이랑 이제 아는 사이인데 그 자세한 사연들을 좀 압니다. 주로 이제 저한테 뭐 이걸 알게 되시면 저한테 실망할 거예요. 뭐 이런 문자를 보내요. 네. 그래서 자기를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을 봐가지고 자기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너 안 봤는데라고 해줬거든. 아 이런 대응은 별로죠. 아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아요. 이 대응이 좀 불안감을 가중하지 않나요? 그래도 잘 굴러가는 거. 괜찮고 네. 또는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냐? 나쁜 사람으로 볼 거에 대한 걱정을 왜 하는 거냐? 질문을 또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물어보면서 본인이 생각하게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차라리 거기에 빠뜨려도 돼요. 그럼 너가 제일 들키기 싫은 거 다 들켰어. 그럼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부러 상상을 시키기도 해요. 상담에서는 그런 장면 상상해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모순이 꼭 나오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 너.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이렇게, 오지.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는 것도 있는데 진짜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사람 이 사연자분의 주변에 지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존감이 관계에 대한 자기의 기능의 자존감이 되게 낮으면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내가 그 걱정했던 그분을 딱 알아채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보통 너한테 부정적 얘기하거나 나한테 계속 나쁜 얘기를 하거나 너는 뭐 못돼 너는 이거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느 순간 어떤 생각에 빠지기도 하냐면 와 나를 진짜로 알아보네. 네. 그러면 호감을 느껴요? 그 사람한테 맹목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 부정적인 거에 완전히 해서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알아봤어. 그 불안이 얼마나 높으면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거를 딱 알아본 그 사람이 네. 진짜 나를 알아봤다고 착각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되게 마음 아픈 건데 마음이 아프기보다는 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힘이 저한테는 들죠. 진짜 그 꾸밈이 없고 정말 바닥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로 바닥만. 이 언니는 나를 알아. 이 언니는 나를 아주 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막 더 막대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힘들어가지고 제가 했던 친구가 그렇죠. 있었어요. 이렇게 잘 받아주는 언니가 있으면 안 사실은 그 사람은 아마 믿으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말했는데도 관계가 나한테 나를 완전히 쳐내지 않네 이 경험들을 조금 반복적으로 해서 믿음을 좀 올리는 경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 친구가 이제 겪은 거예요. 네. 자기의 이제 부족한 면을 봤는데 사람들이 안 떠나. 좋은 사람들 이게 확인을 한 거죠. 근데 그쵸. 확인을 할수록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야 이거 어렵다. 네. 그 칭찬을 해줘도 안 믿어. 안 믿어요. 과거의 상처 아픔 때문에 믿지 못한다. 네. 예 이상 해준 말일 거야. 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다행히도 장점 뭐냐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의상 하시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했죠. 아니야. 여러 번 확인을 해줘. 한 네 번 정도에서 다섯 번 정도 말해주면 그때는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기 그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상태는 좋은 상태예요. 근데 이 발작 상태가 일어나면서 확 지금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불안해하고. 그리고 이 불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나를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요 증세를 겪고 한 주 촛불 쉬어야 되는데 촛불에 못 나오면 자기가 뒤처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허.
너무 완벽하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네. 겁도 많은 거죠. 네. 사랑을 잃을까 봐. 그런 경험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책을 한번 권하면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가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친구가 또 부모님 관계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매일매일 같이 촛불에 나오세요. 이제 매일매일 촛불 끝나면 뒤풀이도 같이 하고 술도 매일 먹고 그리고 잘 이렇게 챙겨준다라기보다는 친구 같은 관계예요. 엄마 아빠랑 다. 그런데 왜 이런 불안감이? 그거는 몰라요. 모르죠. 아, 겉으로 더 깊이 그런지 더 파고들면. 더 파고들어야겠구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네. 뭐, 야 너희 부모 정도면 양반이야. 우리 부모는 더한 인간들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또 그 사람은 그 부모 밑에서의 상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도 사회적 평판이 좋아. 그러면 더 힘들어하죠. 오히려 힘들어하죠.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죠. 이게 마주보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거나 네.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느끼면서 그러니까요. 다 책임을 자기한테 돌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부모님과의 어린 시절 관계에서 형성됐는지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청소년기에 또 어떻게 무슨 사건들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과거를 한번 짚어보면서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가짜 사랑 권한 사회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겠다 그랬을 때 지원해 주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또 상담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실 가능성도 높고 네. 그걸 잘 활용하셔서 좀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행히도 이제 부모님은 이날 이제 응급실 갈 때도 아버지가 이제 같이 가고 그리고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랑 이런 거 예약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관계에서 사실 의심되는 게 저는 그 겉에서 봤으니까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죠. 부모님도 괜찮은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불안감을 더 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만약에 무의식적으로 뭔가 있다면 생각을 더 이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말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 되게 좋아야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갖고 있는 높은 기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되게 말하고 싶었던 것들도 아 부모한테 어떻게 대들어 하고 눌렀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부모님 역시도 아 딸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해 하고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네. 가까운 관계에서는 대체로 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저자세 맞춰주는 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그랬을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같아요. 맞아. 타인들, 애인 뭐 이런 사람들 가까운 네. 사람들한테나. 네. 그리고 만약 기질적으로 좀 불안감이 높으면 민감성이 높으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나눌 때 그냥 저 사람 별거 없는데 뭔가 지금 왜 그러지? 이렇게 의문을 자꾸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불안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우리가 안심 추구를 이제 한다. 안심되는 느낌을 갖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면 저 사람이 하는 거를 좀 너무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해요. 내가 지금 불안한 상태를 그냥 너무 툭 던지거나 네. 내 문제를 너무 툭 던지 그러면서 안심시키는 거야 자기를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 더러울까봐 계속 손 씻는 행동이랑 비슷하게 이 관계에서 불안한 느낌을 너무 내가 견디기 힘들어서 나 힘들다고 툭 던지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원하는 걸 그냥 들어주거나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완전 이용되고 있는 것도 뻔히 아는데도 계속 그렇게 오케이 해주는 행동들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사연 보낸 것도 혹시 맹구님께서 네. 보내라고 하셨으면 오케이 바로 하셨던 것도 그렇죠. 그 행동일 수도 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쨌든 이 촛불행동 사람들하고 얼마나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지 그 마음은 저도 정말 많이 느껴져서 이렇게 좀 좋은 사람들 옆에 있을 때 상담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겉보기에 화목해 보여도 뭐 들여다보면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화목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버림받는 공포가 엄청 심하면 김건희한테 네. 계속 맞춰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겉으로는 뭐 그래 보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파고들어서 이 문제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생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을 봤을 때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 확실한 거는 네. 사랑받는 거에 대한 집착이 아직 강해요. 네. 네. 그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유를 찾아내서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공황발작
했을 때 좀 그것만 좀 더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작은 사실 이제 15분 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외워라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증상이 그 증상이 15분 넘지 않는다. 네, 가장 사실 공포스러운 건 이렇게 하다가 심장이 터지거나 숨을 못 쉬면 내가 죽는 거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 사실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숨을 어떻게 쉬었었더라? 갑자기 그걸 까먹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어떤 느낌을 우리가 상상하면 되냐면 우리 착각해가지고 뭐 옆에 뭐가 쑥 지나갔는데 나 때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랄 때 있죠. 네. 살다 보면. 네. 그런 순간이 15분 동안 이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정말 환장할 노릇이거든요. 네. 그 정도의 이제 공포감을 느끼는 게 이제 공황 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 야, 그 좀 어떻게 참아보면 안 돼. 뭐 숨 쉬어보면 안 돼. 정말 정말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우선 공황 발작에서는 이 긴장감이 신체적으로 15분 이상 지속되질 않아요. 분명히 이완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굿바이 공황장애라는 책이 좀 있는데 거기를 좀 참고해보면 이 공황 발작이 왜 생길까를 좀 내가 미리 이해하고 있는 게 조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뇌 이제 너무 이제 생물학적인 설명이긴 한데 도움은 돼요. 뇌가 지금 되게 위험 순간이라고 착각 오작동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빨리 도망가라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을 막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작동을 하는 건데 아 오작동일 뿐이구나 내가 지금 죽는 신호는 아니구나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 이게 좀 도움이 되고 실제로 약 같은 거는 지금 좀 많이 불안하고 아직까지 뭐 심장 두근거림이 좀 남아있으면 조금 복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자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우리를 좀 진정시키고 뭐 이렇게 막 흥분됐을 때 조금 안심시키고 이렇게 하는 자체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그거를 조금 올려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는 갖고 있는 진정 기능을 조금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약 먹는 거에 대해서도 우선 당분간은 좀 너무 뭐 거부감 많이 안 느끼셨으면 좋겠고 필요시에 드시면 괜찮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저 사람은 나 때문에 화났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지금 들 텐데 막 들리는 것 같아 지금 맨날 들었던 얘기 저는 왜 그럴까 이제 이러는데 몇 가지 예시를 들어줄게요. 이런 생각이면 그러니까 이거 좀 외워야 돼요. 본인이 외워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건가 하고 매칭시켜서 조금 공부 학습지 하듯이 매칭시키면 아 이거네 하면은 그냥 그건 땡 그건 땡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예를 들면 나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너는 꼭 항상 이렇게 해야 돼 100%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하고 연관되어 있을 때 네. 그리고 아 망했다 아 망했다 하나 뭐 잘못했는데 이제 완전 끝났어 이거는 네. 완전 끝이야 이런 생각 드는 거 이거 땡이다 그리고 아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생각했던 요만한 아까 뭐 집단주의 얘기할 때도 나왔을 것 같은데 요만한 생각도 어떤 하는 걸 보고서는 아 그게 맞아 그거 맞아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했을 때 그런 거 안 된다. 그리고 아 무슨 행동마다 다 나하고 연관시키는 거. 네. 아 저 사람 찡그렸네. 나 때문인가? 이거 땡. 이거 땡. 그럴 일 잘 없다 살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자의식 과잉 아니네. 모든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너한테 네.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아. 라고 하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겠죠? 아 저는 얘기해줘. 이런 얘기 해주고 사례를 어떤 걸 얘기해주냐면 옛날에 어떤 사진에 보면은 마스크를 가짜로 그림을 그리고 마트에 갔는데 코로나 때 외국 사진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마스크를 그리고 그렇게 다 돌아다녀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야, 이거 괜찮다. 이거 네. 한번 해보자. 저는 이거 맨날 생각해요. 뭐 그런 거 잠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그래 그래도 되지. 뭐 아 뭐 우리 딸 같은 경우에 엄마 이러고 나가면 안 되지 않을까. 야 너 그 마스크 사진을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아 그리고 그냥 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해주기도 해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다 내 책임이야. 책임감 높은 친구들이 발작 좀 공황 발작 많이 생겨. 이거 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지나가다가 압정을 봤어요. 그 압정을 내가 안 주웠어요. 근데 뒤에 오는 사람이 그거 찔렸대요. 그러면 그거의 잘못은 그 사람이 부주의했을 수도 있고 압정을 흘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내가 압정을 안 주워서야라고 100% 가져오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 내 네. 책임이다. 너무 클 때. 네. 그리고 이런 거 땡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너무 의미부여하는 거. 이 정도로 다 땡이면 지금 생각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괜찮아. 그거 다 땡이에요. 그거 빼세요. 무슨 생각? 다 땡이니까 그냥
이때는 MBTI로 치면 S 이제 S 네, 네. 보이는 것만 아, 하는 거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 그거는 이제 생각이 아니라 관찰이죠 지각하는 거 여기까지만 하고 생각을 너무 발전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네. 세상은 생각보다 의미 없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너무 의미 부여하는 것도 지금은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관계에서 그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가 적당할 때 의미도 챙기고 관계도 챙기고 하면 되죠. 네. 아, 이게 공황장애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들면은 더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나요? 내가 아 이런 병을 앓고 있어 이게 인정해야 사실 인정을 해야 거기 상태에서 자기를 받아들이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성격 이런 상태인 경우에는 아 나 공황장애인가 봐. 잠깐 이렇게 기침을 하다가도 공황장애가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거 차이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공황장애를 인정하고 알아보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남의 시선을 위해서 이걸 공부하고 있는지를 조금 구분을 해서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남의 시선을 의식한 공황. 예를 들면 발작은? 원래는 공황장애를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공황장애는 초반에 그 교육부터 시켜요. 공황장애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렇게 발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교육하고 연습하는 게 필수적으로 상담에서 들어가는데 네. 본인에게 도움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약간 아 이거는 좀 뭐 과한 얘기 같긴 한데 무기로 쓰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나를 나의 관심을 배려해라 이렇게 하거나 그런 네. 친구들 잘 없는데 나도 자주 있었어요 네 그러면 좀 주변인이 떠나니까 본인은 그래도 되는데 다 해도 되는데 주변인이 떠나잖아요 결국에 네. 나한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서 이해하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왜냐면 또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떠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못할 성격인 것 같고요. 이런 친구들을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 저는 그걸 배우고 싶은데 제 주변에 어쩌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몇 차례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때문에 발작이 오나 이런 생각이 할 정도예요. 왜냐면 제가 대화법 자체가 공감 중심보다는 질문하고 몰아세우는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픈 것 같은데 뭐가 불안한데 그건 왜 불안한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되게 공격 적이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저한테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왜 이렇게 상태가 다들 악화되는지 모르겠어요. 나, 저 때문 아닌가요? 옆에 있으면? 네, 제 옆에 있으면 뭔가 다 악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고민이기도 했어요. 제 말하는 습성이나 습관이 이런 그 증상이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불안감을 자극을 하나? 좀 다정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그것도 본인 때문 아니에요. 자의식 광행인 아니에요. 자의식 광행이죠? 고맙습니다. 이런 게 영향을 주죠. 근데 이런 성격에는.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대응하냐가 일정한 영향은 주는데 근본적으로는 못 그렇죠. 바꿔요. 그거 가지고는. 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네. 악화를 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네. 아, 한결 마음이 물론 이제 편합니다. 아주 뭐 심한 짓을 하면 모르겠지만 괴롭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에이. 만약에 주변의 관계를 좀 활용한다 이 공황 발작을 조금 다루기 위해서 이러면 차라리 오히려 이런 거는 도움 될 것 같아요. 언니 이번 주에 내가 나가는데 혹시 내가 발작이 오면 나를 부축해줘. 혹은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가방에 약이 있는데 그걸 나한테 좀 전해줘. 이렇게 좀 안전기지를 마련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도와줄 수 있는지 찾고 이런 것들은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봉투. 봉투? 네. 무슨 봉투? 그 많이 봤죠. 막 그 가오 볼 때 봉투 하죠. 그게 가장 좀 좋대요. 바로 그냥 봉투를 대고 뭐 그런 봉투죠. 그 감자튀김 봉투 같은 거 다 대고 두 번 들이마시고 후 해서 내 숨을 그러니까 내가 뱉은 숨을 내가 마시는 거. 그래서 두 번을 이렇게 한번 하고 그걸 더 깊이 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급하게 이렇게 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번 쉬고 후 이렇게 해서 내 숨을 들이마시는 게 가장 효과 좋다고. 심호흡에 네.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집중하는 뭐 이산화탄소 많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집어넣어라? 네네네. 아 그게 과호흡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증상들이 드러나면서
심장 검사를 받아야 될지, 원래 이제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심장 검사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상담을 받는 게 좋을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어쨌든 두 선생님 다 상담을 받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 또 믿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지지해주는 이제 부모님 맞아요.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형성돼 있고 자기 문제를 잘 자각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예, 지금 깨달은 게 다행이다. 네. 좋다. 네.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왜 이제 이렇게 아파 이렇게 좋은 날 이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빨리 깨어진 게 다행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죠. 어차피 터질 문제였어요. 네. 언젠가는 터질 문제인데 다행히도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터졌다는 거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런 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게 볼까 봐 해요. 그것 때문에 더 숨기게 되고 그러면서 더 악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변 분들이 물어봐주고 이해해주고 다 배려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증상들이 공황 발작 이런 증상들이 진짜 많아요. 맞죠. 이게 불안해서 오는 거죠? 원인 자체는? 사실 본질은 저는 네. 대인관계 문제라고 봐요. 대인관계. 네. 대인관계가 안정화돼 있지 않아서. 그렇죠. 네. 거기서 오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관계가 네. 깊이 잘 지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런 증상들이 나올 그렇죠. 수는 없는데. 네. 삶의 불안도 높아졌고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자각하는 부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각을 못하고 갑자기 맞이하잖아요. 네.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로 심장 검사 받으러 대학병원 간다고요. 그렇죠. 근데 흔하게 지금 사회가 만든 또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방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천천히 아니 너무 좋은 거를 100%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네. 그냥 네.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 그냥 뭐 이렇게 산다. 이렇게 대충 산다. 이런 마음을 높이면 네. 이미 잘 살고 계실 겁니다. 이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사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읽다가 듣다가 내 얘기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비슷한 내용도 괜찮으니까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또 사연들이 다른 점들이 또 있으니까 네 그러면 후기와 댓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정말 심장이 뛰고 다리가 풀리는 이런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메일 주소를 이용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진행해 드릴게요. 편한 마음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되는데요. 9월부터는 10시 목요일 10시에 방송을 하는 걸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공지해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